2024년 8월 26일입니다. 인사이 트 시작하겠습니다. 뭐 연일 지금 뭐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뭐 해리스의 민주당 전당대회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해리스가 이제 수락연설 사실은 이제 이 수락연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바마급은 아니었다. 일단 그런 정도의 평가 연설문 자체는 손색이 없었지만 뭔가 좀 공감이라든지 또 정책적인 분야에서 챔비나 설명 같은 것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이게 그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컨벤션 효과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마지막 날이 수락 연설이 폭발적으로 딱 해서 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약간 오히려 꺾이는 거 아니냐 언론들 평가가 되게 그래요 영국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오히려 공감 이쪽은 부통령 후보인 월즈 풋볼 코치 뭐 국립학교 선생 뭐 이런 걸 출신 경력 같은 걸 이용해 어 얘기하면서 공감을 끌어냈다 지지층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이 해리스는 뭐 자기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어떻게 하는데 이게 좀 약간 그렇게 뭐 공감을 끌어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이 유리 천정, 글라스 실링이라고 하죠. 유리 천정을 깨고 여성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게 사실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 이 해리스도 혹시나 또 이제 여성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글라스 실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했었는데 글라스 실링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제 뭐더 이상 여자냐 남자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 차별 이건 더 이상 표를 얻는데 큰 도움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지금 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마스가 거의 소탕이 되다시피 하마스가 거의 진압이 다 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 쪽에 있는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 이건 사실은 하마스도 그렇고 헤즈볼라도 그렇고 물론 헤즈볼라도 오래된 단체긴 합니다 1982년에 만들어졌고 기본적으로 시아파들 순위파와 시아파가 있죠 한 8대2 정도 되는데 시아파들이 주축이 돼서 만든 아주 강력한 무장단체인데 이 무장 정도가 뭐 하마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뭐, 단체 수가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 이렇게 때문에,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단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 어, 뒷돈을 누가 내고 있나? 역시 이란입니다. 어, 이란이 원래, 어, 이란의 원래 이름은 페르시아잖아요? 그래서, 어, 시아, 이란은 이제 시아파입니다. 페르시아지만, 페르시아인데 시아파인데, 그래서 시아냐, 순이냐, 헷갈리실 때, 이란이 페르시아였고, 그래서 시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하마스도 마찬가지고 어, 이 헤즈볼라도 그렇고 양쪽 모두 어, 이란이 자금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어, 이란이 대주고 있다. 이건 뭐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고 싶어도 워낙 이란과 이스라엘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간에 뭐 이라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떡 자지하고 자리를 잡고 있어 가지고 뭐 요르단 이런 나라들도 있고 뭐 중간에 나라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은 뭐 전투기를 전폭기를 통한 폭격 아니면 미사일을 통해서 서로 공격하는 건데 이뭐 서로 뜬구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헤즈볼라를 충동질해서 헤즈볼라를 들쑤셔서 헤즈볼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이란 입장에서도 피해가 덜한 것이 헤즈볼라라는 단체는 레바논을 레바논의 특정 지역에 이렇게 좀 분포하고 있을 뿐이지,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헤드볼라다. 이게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드볼라를 도대체 어디까지 공격해야 되느냐. 물론, 어제도 이스라엘이 100대의 비행기를,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헤드볼라에 폭격을 했다는데, 헤드볼라의 이제 지휘부들이 이제 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곳에다가 공습을 했다는 건데, 해즈볼라도 여기에 맞서가지고, 뭐, 300기가 넘는 로켓 같은 것을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했다. 네. 서로, 서로 공중전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어, 이스라엘은 물론, 어, 아이언돔으로 다 철, 어, 막아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때,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 다 떠났습니다. 부통령이었던 펜스뿐만 아니라, 당시 뭐 안보 보좌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 트럼프 곁을 떠나서 지금 트럼프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일기 어, 때 트럼프를 보좌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뭐 책을 하나씩 써가지고 트럼프를 맹비난하고 그랬었는데 어, 그 중에 이제 군인 출신 삼성 장군 출신의 맥메스터 어, 당시 어, 트럼프의 충동적 결정을 음, 막아낸. 뭐, 켈리 비서실장, 에, 그리고, 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 맥메스터 안보보 좌관이세 명이 어른들의 축이다. 어, 그, 트럼프의 충동적인 어, 결정을 막을 수 있는 어른들의 축이다. 이렇게 불리곤 했었는데, 그 맥메스터가 책을 내가지고, 어, 트럼프가, 어, 뭐, 어떤 어떤 트럼프 일기 때 어떤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뭐, 이런 식의 폭평을 쏟아냈는데, 그 중에 뭐, 재밌는 거는 트럼프가 북한이 열병식을 자꾸 하니까, 열병식할 때 미사일을 쏴가지고 어, 김정은부터 시작해서 싹다 제거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 안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했었다. 네. 그니까 미국이 물론 어, 별짓 다 하지만 이렇게 열병식 하고 있는 데다 대고 공습을 해가지고 네. 전부 습격하는 이런 일까지 벌이는 건. 좀 미국이 말이 안 된다 에, 그런 얘기죠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사실 뭐 어, 이란 혁명수비대 대장 이런 사람도 드론을 통해 가지고 암살했었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어, 별별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열병식에 공습을 해 가지고 군부도 군, 군부뿐만 아니라 김정은까지 전부 제거하겠다. 이건 참 어, 재밌는 그런 발상이긴 합니다. 네. 자, 어, 파벨 드로프. 어, 최근 들어서 이 파벨 드로프라는 사람, 전이 텔레그램의 창업자가 파벨 드로프라는 사실 최근에 알았는데, 에, 이 파벨 드로프라고 어, 자기 정자를 뭐 판매한다. 뭐 러시아에서 판매하고 뭐 그래가지고 1 0 0여명 이상 되는 생물학적 자녀가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났었는데, 이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파리 공항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관리들이 왜 체포했나 봤더니, 텔레그램 자체가, 텔레그램 자체가, 이 완전 범죄수단이다. 텔레그램 본사에서 이런 것들을 통제하지 않는 건 사실상 방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해가지고, 이 관리 부실, 뭐 이런 혐의로 해가지고, 어, 체포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친구와 함께 개인 전용기를 타고, 아제르바이잔을 출국해서 프랑스로 입국 중이었는데 체포가 됐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뭐 기타 러시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이거 뭐 하는 거냐? 프랑스가 어떻게 그런 목목으로 외국인인 파벨 드로프를 체포할 수 있느냐? 라는. 아,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체포하면 이런 사람들은 뭐, 어, 보석금 같은 거 왕창 내고 나올 텐데, 뭐, 그런 면에서 뭐, 파, 프랑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죠. 어차피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러시아 사람이고. 자, 에, 중국이 지금 뭐 전세계 태양광 패널, 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싼 가격에 태양광 패널들을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바람 에 우리나라도 뭐 오시아인이 어, 한화니 어, 태양광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있지만 중국산 패널에 밀려 가지고 뭐영 지금 맥을 못 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태양광 어, 또다 중국산 패널들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태양광을 많이 어, 발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미국산 패널들을 뭐 가격차이가 너무나서 중국산 패널이 완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산 패널들에다가 25% 관세를 덤핑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그걸 우회하기 위해서 동남아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 생산공장들을 건설해가지고 동남아산으로 이렇게 음, 우회하는 거죠. 마, 어, 중국산이 아니고 동남아에서 생산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 동남아산들에 대해서도 역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이번에 어, 25%의 관세로 50%로 올리고 동남아 4개국까지 어, 함께 관세를 물리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본들을 잘못 받아들였다는 가 결국 이렇게 초토화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중국이 지금 사실 상당히 심각한 게 중국이 지금 중앙정부하고 중국에 약 30개가 넘는 성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있으면 세금의 비중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중앙정부가 훨씬 대부분을 마, 많이 받고, 한20% 정도가 어, 지방세고, 국세가 거의 80%를 넘는 그런 비중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어, 국세가,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한 45%,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돈이 한 55%, 이렇게 어, 세금이 분할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세금을 사용하는, 어, 사용처는 지방정부가 훨씬 많다는 거죠. 지방정부는 한80% 전체 예산에서 80% 정도를 지방 정부가 쓰고 있고 중앙 정부는 한20% 정도밖에 안 쓰고 있어서 중앙 정부는 세금 걷는 거에 비해서 쓰는 돈이 적어 가지고 돈이 남지만 지방 정부들이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동안은 어떻게 버텨 왔냐면 그동안에 그런 구조적으로 세금이 모자라는 것을 뭘로 메꿔 왔냐? 지방 정부들이 부동산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부동산 개발을 한걸 부동산 회사들, 건설 회사들 이런 데다가 땅을 매각해서 그 매각 차익으로 이 모자라는 세금을 메꿔왔다는 거죠. 부동산 판매가액으로. 근데 그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경기개발공사니, 서울 어, 도시개발공사니, 이런데서, 어, 택지 조성을 한 다음에 그 택지를 건설회사들한테 팔면 뭐 조성하는 가격에 한 대여섯 배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 수익으로 그걸 어, 지방정부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식의 방식을 택한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기존에 건설돼 있는 아파트들도 뭐 유령도시가 돼가고 뭐 분양이 안된게 일억 채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정도라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더 이상 지방 정부가 토지 조성을 해서 분양하는 그런 수익이 뭐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거의 제로는 아니지만 거의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지금 보시면 국유 토지 매각 수입 증가율이 저렇게 2021년까지만 해도 증가, 증가세였는데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감소해서 매각 수입이 계속 감소해서 지금은 많았을 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 이 수입이 워낙 줄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세금이 모자란데 예산에서 부족한데 그걸 메꿀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무슨 연금 같은 거어또 깎겠다고 하고 심지어는 돈이 부족해가지고 중국은 또이 사찰들 절들이 수입이 어마어마한가봐요. 그래서 절 사찰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세금을 주, 아니, 공무원 월급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 상하이 어, 같은 경우에 상하이 시내 정화사, 용화사, 옥불사 이런 사찰들이 있는데 이런 옥불 사찰에서 2조 원 가량을 빌려서, 2조 원 가량을 빌려서 재정 수지를 맞추고 있다. 뭐 상하이 쪽에서는 시에서는 가짜는 수다 그랬지만 어, 사찰에서 돈 빌린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그래서 뭐중국의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중국의그 누구나 다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그 경제에 대해서 이 위험하다고 예측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 요두 가지를 빠짐없이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농민공이라고 하죠. 농민공, 농민공들의 문제. 결국 이 부동산 버블과 그림자 금융 때문에 중국 경제가 파탄이 나면 그 파탄난 틈을 이용해서 이 농민공들 농민공들이 이 불만을 해소하지 못해서 몇억 명쯤 되거든요 농민공들이 농민공이라는 게이 중국의 일선 도시, 이선 도시에 그러니까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 상하이니 뭐 웨이징, 천진, 샤젠 이런 네개 도시가 보통 이제 일선 도시라고 하는데 이쪽에 노동자들이 내륙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이 밀려 농민들이 내륙 지방의 농민들이 이제 농업 농사지어 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수 없다 그래서 이 해변가 도시로 밀려든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농민공입니다 이 농민공들이 몇억 명이 존재하는데 이 몇억 명의 농민공이 사실 그 중국의 저임금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 농민공들의 불만이 커져가면 굉장히 사회의 위험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뭐 엄청난 실험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위험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은이 북한에서 자폭 무인기, 드론인데 자폭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폭 무인기를 첫 공개하면서 성능 시험 공개를 했는데 K2 전차를 상정해서 모의 표적으로 파괴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보도하고 성능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는지 우리도 드론 작전 사령부를 만들 정도로 이 최근 전쟁에서는 이 드론의 저렴하고 일단 네, 이 사진을 보면 자폭 무인기가 우리 K 2 전차처럼 보이는 그런 표적을 폭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근데 네, 베니어 어, 판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laughs> 네. 자폭 무인기가 폭발력이 어느 정도나 돼서 저 어, K 2 전차에 장갑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폭탄을 실고 갈수 있는지. 네. 자, 윤 대통령이 금주에 국정 브리핑을 열어가지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직접 공개하겠다. 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노동, 교육, 의료, 저출생까지 4 플러스 1의 개혁성과를 대국민에 어, 설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작부터 노동, 교육, 연금, 이세 가지의 개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의료 분야와 저출생 분야까지, 이 다섯 가지 문제를 본인이 해결해야 될 5대 과제로 정하고, 여기에 지금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국정 성과, 그동안 하고 있는 거, 앞으로 할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 브리핑을 하겠다는 건데, 국정브리핑 내용을 좀 살펴보고 어, 또 평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어,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예, 무조건 그냥 임명이 되겠죠. 그런데 네. 이제 어, 민주당 쪽에서는 김문, 김문수 후보자의 발언들을 문제 삼아서 반노동이다, 극우다 이러면서. 어, 역사 인식 공방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 않겠나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김명수 어, 전 대법원장 어, 진작에 지금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해서 어,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2년 동안 어, 거의 뭐 진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가 2년 전에 있었고 작년 7월에는 에, 그걸 어, 들었다 뭐 알았다. 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표를 받았다고 알려진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조사를 안 하다가 23일에 사흘 전이죠 23일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다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그리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 한 거죠. 국회에서도 어, 사표수리 거부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묻는 국회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이다 이렇게 에,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명품백 사건 어, 이 김건희 여사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에,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9월 13일까지가 사실상의 이원석 총장의 임기인데 9월 13일 전까지 수심의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서 검찰이 처분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있어요. 여태까지 15번 가까이 수심위가 열렸는데 다들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한두달 걸리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는 하고 있는데 어, 딱 한번 특히 2 주만에 수심위를 마무리했던 적도 있긴 있습니다. 어, 김광호 전 서울 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 어, 열렸던 이태원 참사 수심위 같은 경우가 자, 지난 1월달에 열렸었는데 이때 직권 소집을 하자고 해가지고. 검찰 처분까지. 수심위 회부가 1월 4일이었는데, 검찰 처분이 1월 19일. 수심위 개최 및 결론은 1월 1 5일이 하고, 검찰이 처분한 게 1월 19일. 그러니까 총 15일 만에 수심이다 개최하고, 검찰 처분까지, 결론까지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도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면 3주 안에 가능하다라는 견해도 있고, 3주 안에 마무리가 될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수심이라는 거는, 300명 정도의 전문가들 그룹이 있어서 거기서 15명을 무작위 추첨해가지고 그 15명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기소할지 말지 이거를 의견을 준다는 거죠. 근데 수심이 권고가 여태까지 15건이 있었는데 이게 뭐 수심이가 하는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15건 중에 4번은 검찰이 수용을 안 했다. 11번은 수심이 권고에 따랐는데 4번에, 4번은 수심이 권고에 따르지 않았었던 적도 있다 이런 겁니다. 이리스 와리리스님 감사합니다. 아이오아이님도 응. 감사합니다. 네. 아 이재명이 코로나 유행 후에 다섯 번 걸렸나요? <laughs> 이재명이 이재명 코로나가 다섯 번이에요? <laughs>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집에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꽂아가지고 코로나에 걸려도 다섯 번 걸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냉장고에서 주사권에서 맞듯이 맞아도 아니 한그한두 번이지 다섯 번 걸리기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 기본적으로 인간이 면역력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같은 병을 다섯 번 걸립니까? 아무리 <laughs> 어? 아 코로 이이 재명이 아니라 코, 이 코로나 재명으로 바꾸든지 <laughs> 코로나 이런 <laughs> 아니 진짜 다섯 번인가요? 어? 아니 한번 찾아봐봐요. 나 아니 몇번 걸리 단두번 걸렸던 건 기, 기억을 해. 어? 그래서 격리하고 뭐 그랬던 거 기억이 나는데 와 이거 다섯 번째는 진짜. <laughs> 아 진짜 코로나를 그어 코로나 예 진원지가 이재명이라고 해도 과연 아프리카 뭐 이런 데가 아니라 대한민국 코로나는 이재명에서 시작해서 이재명으로 끝난다 네? 코로나 실험체로 두,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변이 실험체로 한번 맞았다 또 맞고 또 맞고 아, 이번엔 또 병원도 인천이에요. 네. 공선법과 위증교사이어서 대장동 재판까지 전부 연기됐다. 10월 초에 1심 선고 예정이었던 재판도 선고가 아무래도 늦어질 것 같다. 네. 코로나 마루 슈퍼 슈퍼 보균자 이런 거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는 게? 네? 아니, 다섯 번이요. 다섯 번이 다 같은 코로나 아닐 테고. 다섯 번이 다 변일 텐데, 이재명 몸을 거쳐간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모아도 어. 자, 어, 국정원 1급 간부를 오늘 10명을 교체한다. 조태용 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어, 어, 최근 들어서 어, 논란이 됐던 수미테리 사건이라든지, 또 그리고... 어, 정보사령부 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국정원에서는 대공 수사권을 돌려받아야 된다. 경찰이 지금 올해 1월부터 대공 수사권을 돌려받은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이 가져간 이후로 대공 수사가 한 건도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냐? 간첩 하나도 못 잡았잖냐? 일반 고소권 해결하기에도 바쁜데 대공 수사를 언제 전문 인력을 키워가지고? 경찰이 그걸 하겠느냐? 몇십년 동안, 50년 넘게, 60년 가까이 해왔던 이 대공수사의 역량을 하루 아침에 무위로 돌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죠. 근데, 야당에서는 대공수사권 보고은 반대한다. 국정원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라 주장하고 있는데, 국정원이. 이렇게 무능해지고 아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행정부가 정보에 전혀 국제 정보, 국내 정보, 정보에 전혀 없이 주요한 정보 이런 것들에 접근도 못하고 정책 결정을 한다. 외교 안보적 결정을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 아마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제일 먼저 대공수 사건도 그렇고 어, 국정원 강화한다고 또 난리칠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에 대해서 목마른 건 집권을 하고 나면 다 마찬가지거든요. 자, 방사선 검출 사례가 제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5만 건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 방사선 검출은 제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또 괴담 선동을 하고 있다. 뭐 1년밖에 안 돼서 그렇다. 4, 5년 지나야 된다. 김민석은 그런 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거죠. 김민석, 위성곤, 이런 사람들이 괴담을 또 선동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조국은 해물솥밥 자랑을 하고 나섰어요. 해물솥밥 이런 거를 어, 먹으면 자랑해야 된다고 배웠다 그러면서 해물솥밥을 페이스북에다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유라씨는 이 정도면 그냥 약 올리는 것 같다. 솥밥 먹으면 자랑해야 하는 건 배웠지만 본인이 내뱉은 말은 지켜야 한다는 건못 배운 대단한, 대단한 조스트라다무사 네. 이런 솥밥을 먹으면 자랑해야 한다고 배웠다고 하는데 누가 그런 걸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배워도 그런 것만 배우다니는지. 고 네, 이 윤석열 탄핵 기금 약정서. 이거 돈 버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네, 윤석열 탄핵을 기금을 모으겠다. 그 기금 모아서 누가 누가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쓰는 거 아닌가? 그게 무슨 기금이야? 그냥 우리한테 돈을 달라. 우리가 윤석열 탄핵을 시킬 때 돈을 달라. 그 얘긴데. 박씨 씨님 감사합니다. 조금 머리가 나쁜 것 같다고. 예전에 이제 머리 나쁜 사람 보고 이제 닭대가리다 그랬었는데 닭대가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닭한테 모이 주다가 이렇게 내쫓으면 돌아가다가 이렇게 도망가서 돌아가다 다시 또 온다는 거잖아요. 도망가다가 내가 왜 도망갔는지 잊어버려서. 다시 돌아온다. 이게 닭대가리라는거에 이유였는데 아니라는 거죠. 어, 조류들이 생각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특히 조류 중에서 제일 똑똑한 게 까마귀라는 건데 까마귀는 거의 돌고래 수준으로 똑똑하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까마귀가 먹이를 숲속 여기지 저기에다가 이렇게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먹이가 생기면 그 먹이를 한 번에 다 먹거나 한 번에 해서 어디 한 군데다 갖다 놓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둥지에다 딱 갖다 놓거나 이게 아니고 한 군데에만 놔뒀다가는 이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근데 그거 먹이를 놓는 종, 장 장소가 숲 속에 뭐백 군데 이백 군데 이런 데다가 놔두는데 그걸 다 정확하게 기억해서 나중에 다 찾아가서 먹이를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공간지각능력과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게 이거는 돌고래 수준을 뛰어넘는 거다. 강아지나 돌고래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머리가 좋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까마귀 저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물 먹기 위해서 어, 엄청난데요. 네. 신발끈도 풀고 근데 저 굴러 떨어지는 새는 뭐예요? 응? 어? 노는 거야. 아. 아, 재밌네. 재밌게 잘 노네. 강아지 수준으로 노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은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못 하는데 침팬치도 그 정도 한다는 거예요 침팬치도 먹이를 여기저기 다, 다 숨겨놓고 먹이 어디 있는지 딱 이렇게 찾는데 한눈에 딱 봐가지고 이렇게 어디 원숭이가 있고 어디 뭐가 있고 어디 뭐가 있고 이렇게 그 복잡한 숲 속에서 한눈에 딱 보고 뭐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 이런 능력이 침팬치 능력 중에서 제일 대단한 건데 그래서 이제 침팬치 가지고 요뭐 이런 훈련 같은 걸 해보면 인간보다 훨씬 그런 면에서 뛰어나다는 건데 네. 아 제주도 골프장에 가면 까마귀들이 카트 위에 있는 간식들 다 훔쳐간다고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이거는 전혀 아니다. 네. 전혀 아니다. 그데 그렇죠? 네. 전장현, 저기도 또, 어, 수석 선물을 판매하고 있는데, 네.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좌파들이 그동안은 이, 여기저기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돈을 빼먹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대거, 지방 정부들도 대거 이제 이런 빨대를 다 빼버리니까 이제 돈들이 부족해져가지고 돈줄이 모자라서 이제 난리가 났다. 역시 저런 단체들을 에, 압박하는 건 돈줄이다라는 거죠. 돈줄, 돈줄을 막아야 찍소리도 못하고 활동을 못한다. 결국 돈이고 결국 인건비죠. 저 사람들이 뭐 시위하고 그럴 때뭐 무슨 열과 성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돈이에요. 월급 받고 나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당 받고 나오는 거다. 전문 시위꾼들이 그게 무슨 뭐 어? 자기들 밥줄이에요 밥줄 시위하는 게 사실상 여성단체나 환경단체도 다 마찬가지고 다 결국은 돈이다 환경단체라는데 다 찐따 붙어가지고 삥 뜯는 그런 곳이 환경단체 아니에요 돈줄을 끊어야 된다 돈줄을 끊어야 된다 자 한동원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회담에 대해서 공개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그걸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하자. 근데 뭐 25일 날 하기로 했다가 지금 무기 연기됐습니다. 언제 할지 모르죠. 이재명이 뭐어 코로나에서 쉬고 싶을 때, 낫고 싶을 때 낫겠죠. 어. 걸리고 싶을 때 걸리니까 낫고 싶을 때 낫는 게 코로나일 것 같은데. 어, 뭐 코로나 끝나고 나와서도 할지 안 할지. 이건 모른다. 단식할 때는 구속 위기여서 단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가지고 한다. 좀 있으면 또 단식한다 그러지도 몰라요. 뭐 적당한 핑계 하나 대가지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를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독도 지금 뭐 독도를 어를 핑계를 대고 있는데 독도를 지우기에 나섰다 이러면서 핑계를 대고 있는데 또뭐 적당한 계담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 단식하겠다. 한삼주단식하겠죠또 그래봤자 선고는 피할 수 없다. 10월달에 선고 날 것이다. 아니면 이제 후쿠시마 물 같은 거한컵 들이키고 자기 방사능 피폭됐다고 또 생쇼를 벌지도 모르고 뭘 할지 모르는데 그래봤자 10월, 11월이면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선고를 피할 수가 없다. 지금 뭐이 재판부들이 묵묵히 판결까지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독도 지우기를 진상조사하자고 또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도 카톡으로 계속 이런 지령을 내려요. 그런데 무슨 독도를 누가 지운다고 말한 거냐? 일부 시설물이 지하철역에 있는 일부 시설물들 독도 관련 지하 조형물이 1 5년 가까이가 돼가지고 이걸 새로 설치하겠다. 너무 낡아가지고 이게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겠다 지금 그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독도지우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회담을또 생산해내려고 하는 네. 오세훈 시장도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부 여당의 반일 프레임을 씌우더니 이제는 독도지우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냐 독도 모형 리모델링을 지우이라고 우기는 상황이 황당하다. 네. 국내 국제적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가 잊지도 않은 허상 때리기에 골몰하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에 편승해왔지만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이후 어떤 정치적 불리도 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괴담 정치라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경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외교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저열한 혜태는 사라지고 진정한 국익 관점에서 외교를 외교답게 하는 정치 지도자가 더욱 필요해졌다. 네. 좋은 말이네요. 네. 네. 이게 괴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편승해서 하면 불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뭐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새로운 괴담 없나 뭐 이렇게 되니 참히에 님 감사합니다. 네. 그니까 괴담 정치 괴담 정치인들 처벌하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손실액 같은 것도 그 정치인들한테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지금 뭐어 무슨 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논란만 일으켜도 처벌하겠다고 민주당은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는 국힘은 괴담 괴담 만들어 가지고 거기 편승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민사 민형사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소송을 낼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죠. 형사적으로는 뭐 형량을 그렇게 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명예훼손 비슷한 정도의 형량으로 해 해놓, 놓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이 손해액을 손해액을 입증하거나 아니면 손해액을 추정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추정 규정, 손해액 추정 규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짓들을 아예 못 하게 발본 세관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본인은 1년 사이에 재산이 40억 증가한 박은정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20억 늘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심우정 후보자 측에서는 이 배우자의 예금이 늘은 건데, 배우자가 추가 상속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속 재산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박은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남편이 개업해 가지고 1년 만에 다단계 피의자 받으며 변호하면서 2 2억원또 기타 뭐 어? 그런 이저날 너절한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4 0억 원이 재산이 늘어났다. 지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는 어, 이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니까 본인의 그 성경에도 나오지만 본인의 나오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만 뭐라고 한다. 뭐 20억이 티끌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간남 얘기를 하려면 본인부터 좀 적당히 깨끗해야 되는데 본이 이 박은정이 할 얘기는 아니다. 제산이 늘었냐, 안 늘었냐 하는 거를 아니 다른 의원들도 많은데, 하필 왜 박은정이 이 소리를 하냐 이거죠. 본인은 40억이 늘어놓고, 그것도 지금 범죄인들의 범죄자금으로 범죄 수익을 변호사비로 편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게 예, 할 말은 아니다. 자 기초연금을 음, 이제 노령자들이 받고 있는데 이 노령자들 중에서 복수국적 노인이 예, 점점 늘고 있다. 복수국적이라는 게 이제 뭐 미국이나 중국과 우리와 복수국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외국에 살 때도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다가. 국내에 들어와서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죠. 자, 아, 어, 그냥 재미 삼아서 이효리가 제주도에서 산다고 하다가 십몇 년 산다고 하다가 제주도 집을 홀랑 팔고 그것도 엄청나게 이익을 남겨서 팔았다고 하죠. 근데 그 팔고 나서 서울로 다시 와서 평창동에 60억짜리 단독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이제 서울 살이를 시작했다. 연면적 100평이네요. 지하 1층, 지상 2층인 단독주택이 그리고 이효리가 3분의 3, 이상순이 1분의 1 지분으로 어, 단독주택을 샀다. 라는 건데 지금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이다. 문제는 이제 그~ 이효리 이 기사에 댓글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네. 이 보면 뭐~ 이 집은 또 (100억에) 팔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가는 곳마다 재미도 없는 예능과 광고로 번 돈으로 집값 올려놓고 또 이동하는 거 아니냐. 서민 코스프레로 온갖 소탈한 척, 쿨한 척, 철학적인 척다 하더니 뜨는 기사는 집테크, 건물테크 기사뿐이다. 뭐 이런 식이고. 이효리는 제일 웃긴 거는 비건 비건 그러면서 한우 홍보대사하고 제주도 민박집은 폐가 됐냐. <laughs> 이효리와 정우성의 이중성, 이 좌파들의 이중성을 특히 강남 좌파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제주도 땅으로 엄청 돈 벌어 놓고 또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제 이 평창동 집으로는 또 얼마를 벌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네. 한 <laughs> 농부대사 하면서 세식주의자라고 하고, 온갖 뭐 어, 전원 생활에 대한 어? 뭐 속일 때 어쩌고 하면서 별거 다 하더니만 그리고 광고도 절대 안할것 같이 더 이상 이제 광고 안 한다 그러더니만 한꺼번에 또 광고 왕창 하고 방송도 안 한다고 하더니만 또 왕창 또 돌아와서 하고 네, 네. 대한민국에서 좌파로 사는 게참 편한 것 같아요. 동남좌파로 사는 거 아주 조국부터 시작해서 정우성도 그렇고 이효리도 그렇고 좌파 행세를 하면서 이 사는 모습은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적으로 사는 부르주아 중에 부르주아하면서 겉으로는 좌파 행세하는. 자, 어, 오늘 인사이트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어, 가져온 뉴스가 대충 마무리가 돼서 아파지만 네, 네, 좋아요 어, 좀 부탁드리고요. 네, 좋아요가 어, 시청자 수에 비해서 너무 적다. 네, 수사심의 네, 좋아요 어,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가능하면 눌러주시고, 또 심심하시면 채팅도, 슈퍼챗도 한번 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 <laughs> 네. 좋아요가 팍팍 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에... 아, 나무니가 또 그렇게 좌파라. 그러네. 네. 오늘 인사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